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원인 학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Omniology School. 지난 디스커버리 방송 이후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1년에 걸쳐서 청주원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파트별 설명을 계속 이어 나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전학에 대한 일련의 그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공개해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전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수록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자주 열어서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지신 속에서는 총전학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형성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형태, 또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총전인의 목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루느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계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전학의 창시자인 이양희 박사님께서는 이 30대에 계안을 하시고 총전학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형성했고, 그뒤 30년 동안 명상과 사색, 그리고 탐구, 실험, 판단하는 그러한 일생을 통해서 총존학이라는 학설을 체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말씀을 주셨지만, 선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파트에서 자신이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선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고, 또그뒤한 20년 뒤쯤 70세에 해탈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총전학을 공부하게 된 그런 목적은 결국 해탈이겠지만, 해탈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계안의 단계에 도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안이라는 것은 뭐말 그대로 10개자의 안목 안자인데, 그건 눈을 열다 이런 뜻인데,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깨달음에 이른다, 두 번째 의미로는 새로운 의식이 생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안을 하기 위해서는 총전학의 그러한 섭리,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의 지신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베타파적 정보라고 하는 그 오간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오간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감각을 얘기하겠죠. 우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에 안에서 형성된 이러한 사실들은 그 나름의 진리를 함유하고 있지만, 차원적으로는 베타파적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적인, 또 청각적인, 그러한 또 후각 또는 촉각에도 나름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신의 구조적 그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귀신, 그 다음에 귀신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능체, 지성체, 낭만체,
철학체, 헌신체, 천성체가 되면 해탈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탈하게 된 이유가 오간의 감각을 지닌 세포적 생물체로서는 더 이상의 고차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생명적 존재인 지신은 지구와 합류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에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오간을 초월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상위 차원으로의 단계로 우리가 진화되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읽었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 오디세이아가 승전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일정한 수역을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다에는 요물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사이렌이죠. 그 형상된 모습은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보는 그런 머리를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상반신은 여인이고 하반신은 인어의 형상을 한, 그런 물고기의 형상을 한 그런 사이렌이 그러한 노래로 유혹을 해서 그 선원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 속에서 오디세이아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렌과 같은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그 오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만족이라 할까요? 그러한 유혹은 그 자체는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세포적 생물체로서 오랜 진화 과정에서 이런 단세포 미생물에서부터 이런 인간에까지의 그 수십억 년을 진화해 온 최정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오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화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오간에 기초한 인식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인간이 그러한 관능체, 지성체, 낭만체로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서파적인, 그러니까 베타파에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득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이렌과 같은 저차원적인 그러한 오감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젖어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에서 보면 오르페우스라는 또 다른 가인이 있었죠. 그 노래하는 가수가 있었죠. 그런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보다 더 서파적인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는 그런 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려주면 그 사이렌에 몰입하지 않고 그 역경의 바다를 건너간다. 건너갈 수 있다. 이러한 신화적인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저차원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고차원의 정보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격의 향상이라는 것은 현재 자신이 깨우쳐진 이런 관념에서 좀 더 포텐셜이 있는 잠재적인 어떠한 호기심을 통해서 진화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너무 상위 차원의 고차원적인 정보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현 단계에서 좀 더 앞선 정보를 받게 되면 진짜 호기심이 생기고 또 삶의 의욕이 생기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진리 탐구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가 청존하에게서 말씀드렸듯이 우주라는 것은 진화적 거대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도 우리가 진화적 인간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전체주의 국가들 우리가 여러분들 뭐다 알죠? 시리아, 이란, 또 중국도 어느 정도 그런 상태이고 CCP라고 하니까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1인 독재화 되어가고 있고 또 노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이런 전제적인 이런 독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에서 보면 인간은 진화적인 존재이고 또 진화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항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또 수용될 때 이러한 인간의 발전 또 지역사회의 발전,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새로운 사상을 이렇게 폐쇄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발전의 모멘텀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어떤 모순된 자기의 사념을 버리고 거듭난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희 박사님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번데기가 번데기의 탈을 벗어야만이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금선탈각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죠.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매미의 어떤 그 껍데기를 보면 그 매미는 거기서 벗어나서 날아간 그런 형상을 보게 되는데 항시 인간은 새로 갖는 주체자로서의 그런 주인공으로서 거듭나야지만이 인간의 그런 존엄성을 더욱더 높이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총존하게 가장 큰 핵심 또 계안의 단초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지신의 자기 지신의 존재성을 우리가 확신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자신이면 자기를 믿으면 불의인이다. 그러니까 불의인,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의면, 자기 스스로 의욕이 많으면 불신인이라 해서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것을 약간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의 지신을 믿으면 불의신이라 신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차원적 일체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에고지신은 대하지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자기의 삼신일체로서의 자기의 몸을 봤을 때 자기 몸의 실체는 지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될때그 신의 우주 지신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지신을 의혹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다. 그리고 자기 몸이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불신 신이죠. 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신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인데 이 지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디스커버리라는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하나의 또 다른 발견이고 그러한 존재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계안을 얻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 계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언제 오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말이 있죠. 부재 영매,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빈재 기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맞이하는 것이다. 영내, 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재,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버리는 데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개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에서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이 처자가 5명은 그 석유를 충분히, 호롱불에 석유를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그런 미련한 처자라고 하는데, 그런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심한 밤에까지도 신랑이 오지 않자 그 충분히 기름을 마련했던, 예비했던 그러한 처녀들은 지속적으로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구하러 갔고, 그러는 사이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서파적인 명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서파적인 명상을 지속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근기에 사람들은 더욱 노력을 해야만이 그런 구원 또 개안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미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은 그 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성공한다.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안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매일매일 명상과 사색과 실험적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개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오늘도 부디 노력하시는, 그리고 행복한 인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까피 있어요.